제일 중요한 게 고폭탄 중에 비비탄이라서 들어갔는데 비비탄하고 고폭탄하고 차이가 뭡니까? 의원님, 그 제가 나온 지금 답변 차관한테 물었어요. 의원님, 항상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시면서 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것을...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번에 풍산하고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간 계약해서 폴란드나 다른 데 가는 7만 발이 비비탄이 계약이 돼 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비비탄이 어떤 특수탄입니까?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공부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주시는데 의원님은 항상 질문을 안 하시고 질문을 안 하신 다음에 통계를 물어보시고 그 통계를 물어보신 다음에 그거를 편집해서 의원님 유튜브에 올리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거 다 질문한 거예요. 예상 질문에 올려주셨는데 예, 다 올려주는 제가 받아본 건 의원님한테는 질문 두 개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아까 예. 이재명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 정성호 의원님도 질의한 거고 한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질의와 지금 물어보시는 건 결이 달라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그 질문의 답 태도가 지극히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물자가 아직도 60일인데 자꾸 30일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거기 문제인 겁니다. 지금 군수관리관이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1차 목표가 30일이라는 점을. 최종 목표가 60일이잖아요.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최종 목표가 지금 현재 달성하는 것이 아니겠다. 우리는 3개월치 내야 되는데 예산 목표상 60일로 한 거고 60일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국방부에서 어떻게든 60일치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가 맞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약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이 가서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는데 준비태세에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의 태도입니까? 국가 안위가 걸린 건데? 그리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 정도면 수없이 검토하고 수없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용어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용어 같은 것도 질문을 안 해줘서 사전 질문을 못해서 모른다는 게 무슨 답변입니까? 국방위원장님 이런 것 좀 경고하십시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 지금 탄약 문제가 지금 온 국가가 지금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민주당만 그러시지 딴 사람 안 그러세요?